네,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기 기본 도형들이랑, 패스파인더 툴이랑 좀 알아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패스파인더라고 누르시면 이제 이게 열리죠. 여기 뭐 쉽게 말하면, 차집합, 표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는 뭐 나누기, 뭐 이런 거예요. 교차인역 제외하고. 뭐, 쉽게 말하면, 불린이랑 똑같죠, 여러분. KDS 불린, 인벤트에서 불린,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뭐, 그런 거.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 개념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 이제 사각형을 여러분들 여기서 그려보시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CAD이기 때문에, CAD 간만식이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XY라고 있죠. 요거던가, 정봉, 요거겠네요. 이걸 500? 이거는 이제 요 사이즈, 요 사이즈에서 이제 얘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요 밑에 뭐 사각형 속성이라고 했죠. 얘네요. 얘는 근데 픽셀 단위에요. 이걸 열대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밀리미터로 단위로 만드시면 밀리미터 단위로도 돼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단위를 픽셀로 했잖아요. 요거를 밀리미터로 하면 밀리미터로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디자인 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정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설계 툴은 아니죠. 이거 바꾸시면 뭐 300. 이렇게 되죠? 이게 500. 500. 근데 얘를 500으로 200 이렇게 해버리면 얘네들이 지금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비율이 딱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맞겨요. 한마디로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커지는 거죠. 요거를 링크를 꺼주시면 얘네들은 200, 200 하면 딱 정사각형이 그려지죠. 아니시면 그리실 때 똑같이 이제 똑같아요. 이제 포토샵이랑 얘를 드래그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Shift를 누르면 얘가 정사각형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커져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저 찍은 점에서 중심으로 커져요. 저 찍은 점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얘를 찍었죠. 요 중간에 점이 딱 교차점이 딱 걸리죠. 여기서 찍고 이렇게 벌리는데 보세요.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 비율을 유지하고 여기서 또 Al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면서 커지는 거죠. 어떤 애들은 이제 처음에 이걸 그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아, 쌤, 저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제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이게 쉽게 말하면 앞배경 뒷배경이었죠. 앞배경 뒷배경이었고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뭐 필요한 이제 색깔은 땡길 수도 있었고 요 스포이드로. 근데 이제 똑같아.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앞에 끼 안쪽에 있는 면 색깔이고요. 뒤에 쪽에 있는 건 얘네는 이제 테두리 선 색깔이에요. 테두리 선 색깔. 잘 안 보니까 제가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견본 누르시면 이미 견본들이 있죠. 색상은 여기서 RGB 색, RGB, 얘는 RGB도 되고 CMYK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웹에서 쓰실 분들은 뭐 RGB를 보통 많이 쓰죠, 여러분. 왜냐면 이제 모니터 자체가 RGB이니까. 근데 이제 얘를 인쇄 출판할 때는 CMYK를 많이 써요, 이제. 그런 개념은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색조 공부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CMYK는 CMYK, 샤이엄, 뭐 매그넘, 뭐 옐로우, K가 블랙이었던가, 그렇게 네 색깔 섞어서 만드는 건데, 그 인쇄할 때, 인쇄 출판할 때는 그 색깔 개턴을 많이 쓰죠. 여기서 바꿀 수는 있어요, 여기서. CMYK, 예, 바꿔지죠. RGB. 예.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게 바꿨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앞에 걸 클릭하고, 여기서 뭐 색상을 제가 찍었어요, 스포이드라. 그러면 앞에 이 색깔이 들어가죠? 이런 색으로. 근데 만약에 뒤에 걸 클릭하면 뒤에 끼 앞으로 나오죠? 아니면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단축키는 Shift X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눌러보시면, 이거는 앞에, 이거 앞으로 튀어나왔죠, 뒤에 끼. 그러면 뒤에 거를 제가 만약에, 여기 색깔을 만약에 노란색으로 바꿨다. 그럼 선 색깔이 노란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만약에 필요한 색깔이 있으시면 땡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뭐를 예로 들지? 뭐를 예로 들까? 예 들 게 없네. 뭐 이거라 치죠, 여러분. 얘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거, 여러분. 얘는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 같네요. 그라데이션 아닌가? 그라데이션 같은데. 얘도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거죠? 얘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거고, 뭐, 이 색,
얘도 그라데이션 들어간 거네요. 이 색깔을 얘를 칩시다, 여러분. 자. 아, 이게 흰색이구나. 아이씨. 그냥 이걸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아무거나 했다 치고 제가 뭐 색깔을 아무거나 지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얘는 뭐 이렇게 빨간색 지정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다른 이제 뭐 다른 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렸죠. 그릴 땐 당연히 이제 현재 이 색깔이 들어가는 거고. 아 근데 만약에 저는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색깔을 여러분 똑같은 색깔을 외울 수가 없겠죠. 이미 써버렸는데. 그럴 때 얘 선택하시고. 얘는 스포이드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거의 개념 자체가 포토샵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스포이드 있죠, 여러분? 스포이드 누르고 얘를 콕 찍어버리면 얘가 땡겨져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만약에, 쉽게 말하면 CAD에서 매치 프로포는 똑같다고 보면 되지.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로 스포이드로 땡겨서. 그런 식으로 땡겨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 그런 것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뭐, 네이버의 색깔을 만약에 이걸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캡처를 이렇게 해볼게요. 캡처. 캡처가 안 되네. 되는구나. 뭐, 캡처로 뭐 저장하기 해서 뭐 바탕화면에 저장해볼게요, 여러분. 저장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 파일은 여러분 드래그로 그냥 던지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일러스트로. 이 색깔이 너무 하고 싶다, 그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로 적어볼게요. NAVER 뭐 이렇게 적어다 치고 뭐 폰트로 대충 말했다 치고 여러분 폰트로 치고 두꺼운 걸로 할까? 이걸 칩시다. 자, 근데 이 색깔 너무 쓰고 싶죠? 그럼 스포이드로 이 이미지로 이미지 색깔 있는 거 땡겨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선명하게 글자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제 뭐 글자가 이제 강제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일러스트는 글자들을 다 깨가서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글자인데 쉽게 말해서 뭐 분해라는 거지. 뭐 CAD로 치면 뭐 X로 깬다 보시면 돼요. CAD에서도 글자 깨는 이제 단축이 있거든요. TEX핀가 자세히 설명 안 한다네. 이렇게 해서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다 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인으로 그린 것처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텍스트 강좌 보신 분들은 알겠죠. 이제 CAD에서 이렇게 스포이드를 땡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앞에 보시면 밑에는 그라디에이션이고 그라디에이터,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죠, 여러분. 그라디언트가 있고 밑에 보면 없음이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 없음을 해버리면 안쪽이 비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없음, 안쪽이 비어버리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얘를 뒤집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뒤에 쪽 선이 없어지는 거고, 경계선이.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색깔만 차는 거죠. 색깔만.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라디언트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그라디언트를 누른 다음에, 이게 그라디언트 나오죠. 여기서 색깔을, 이래서 뭐 하늘색으로 하면 하늘색으로 바뀌고,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색깔은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유형이죠, 얘는. 흰색 검정. 흰색 검정이라 하더라도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거 있죠?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져요.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만 추가 나올 수 있고요. 얘를 만약에 여기서 추가를 하시냐면 자, 얘를 잡고 끄시면 돼요. 얘를 잡고 끄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되는구나. 좀 다른 포토샵이랑 클릭하면 여기 클릭이 되죠. 그럼 이 중간에 다른 색깔을 넣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을 다르게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색깔을 넣을 수가 있죠. 뭐 이건 제가 끌게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얘도 그라디언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넣는 거겠죠. 얘도 그라디언트. 얘네는 요거는 검은색 넣고 중간에 쉽게 말해서 검은색 넣고 요쯤에 흰색 넣고요. 요쯤에 다시 검은색 넣고 요쯤에 한 번 더 찍어서 흰색 넣고 요쯤에 한 번 더 찍어서 검은색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형도 있을 거예요. 서형 말고 방사형이라고 했죠. 방사형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뭐 또 퍼져요. 뭐 이런 거는 방사형으로 넣을 수도 있겠네요. 얘는 이런 식으로 요 선만 만들어서 그라디언트를 넣은 거죠. 요거는 막 조금 이따 배울 패스파인더 툴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든 다음에 이것처럼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선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닫혀 있는 건데, 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렸다 치고요. 뭐 선을 그려친다 치고, 근데 여기 이 선에 대한 두께를 줄 수가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요 위에 있죠, 여러분. 여기 두께예요. 두께를 만약에 뭐 10mm를 주면 10mm 커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를 하수표를 늘려 보시면 여기서 보면 속성 단락 회계했던가 회계 보시면 여기 끝에 있죠. 요 끝에를 동그랗게 만들 수가 있어요.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끝이 동그래지죠. 얘는 모퉁이. 예, 무르신 모퉁이가 이렇게 라운딩이 들어가요. 얘는 뾰족하게 라운딩. 이거는 목깎이처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간단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그래도 편집이 편해요. 왜냐면 위에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편집이 편하죠. 뭐 추가하실 거면 저번처럼 추가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두께도 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투명도, 투명하게 하는 거. 50%면 50% 투명해져요. 이런 식으로. 뒤에 이미지가 있다 치면 이미지가 살짝하게 보이겠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요렇게 했다 치면, 요거를 이제 투명도 있죠? 50% 좀 이렇게 50% 투명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요거를 그렇게 넣은 거겠죠? 요거, 여기 좀 빛에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 요렇게, 우리가 라인으로 그린 다음, 여기는 이렇게, 펜툴로 그린 다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요렇게만 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좀 주고, 그냥 그라데이션 들어갔네요. 그라데이션을 여기서 이렇게 좀 주고, 투명도를 좀 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색깔 바꾸는 거랑 배워봤습니다. 그래, 복사도 가르쳐 드릴게요. 복사도 이제 포토샵이랑 똑같아요. 복사도 이제 포토샵에서도 우리가 알터 이게 레이어가 들어가 있냐?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클릭하면 복사가 됐죠. 포토샵도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택한 다음에 Alt 누른 다음에 쭉쭉쭉쭉 복사하면 이런 식으로 Alt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간격 복사가 돼요. Alt로 쉽게 말하면 이제 CAD의 Array 기능이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Alt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손 때문에 이런 복사가 되어버려요. 근데 Alt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직각으로 움직여요. 그럼 저 이 정도 거리를 띄웠죠? 그럼 딱 직각으로 손을 떼버리면,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복사가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을 하고 여러분, Ctrl D를 누르면 이게 딱 이 간격으로 복사가 돼요, 계속. 제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손을 뗀 다음에 선택을 하고 컨트롤 디디디디디 누르면 지금 옆으로 계속 복사가 되는 거지. 맛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이런 것들 이제 보통 안에 이제 이미지랑 이제 글자만 바꿔줘. 이런 이제 유튜브 그 표지 만들 때 그 밑으로 이렇게 제가 Shift 누른 다음에 복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만약 디디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복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만 바꾸고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컨트롤 D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또 회전 기능도 어레이로 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예제 한 개, 그려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할까요? 시험 합시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적당한 거로는 만약에, 여기 햇빛이 있었는데, 햇빛이 지워졌나? 이 동그란 햇빛이 있었는데, 제가 햇빛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사각형 도구랑 있죠, 여러분. 원형 도구 누르시면, 여기에서 원형 도구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면 완벽하게 이제 반지름이 딱 똑같은 원형이 그려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면 찍은 점에서 이렇게 커져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Alt. 커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햇빛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햇빛 표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리죠. 라인으로 이렇게 그렸다 치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라인으로 그려졌죠. 근데 여기서 이걸 우리가 뭐 패스파인더 툴을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서 원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합집합을 하면 되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각형 도구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원형으로 뭐 꾹 누른 다음에 원형 도구로 이렇게 원형 도구로 여기서 지수를 해야겠네. 지수를 하고 원형 도구로 중간에 딱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Alt 누른 다음에 그렸죠. 밑에도 뭐 예를 보면 복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건 복사를 하다 치더라도 저걸 하게 만들어. 이걸 나중에 여기 보면 패스파인더 툴 합집합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합집합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 그릴기라고 이제 얘를 그리면 너무 노가다겠지. 그래서 요렇거나 아까 배운 어떤 뭘로 한다. 여기서 두께를 주는 거죠, 여러분. 두께를. 앞에 걸 바꿔야겠죠. 선만 나오게. 두께를 한 1.5, 2mm 줄까요? 2mm. 뭐, 2mm를 준 다음에, 여기서 앞꼬리에 모퉁이를 해버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죠. 얘는 두께를 3mm 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갖다 대보시면 딱 중간에 스냅이 걸려요. 여기서 놓으시면 돼요. 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런 거는 나중에 얼라인 기능을 제가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얼라인 기능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주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만약에 좀 더 두꺼워야겠네요. 3mm 합시다. 자, 이렇게 햇빛처럼 돌릴 거죠. 근데 어떻게 돌리냐면, 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포토샵처럼 이렇게 위에 이렇게 회전 표시가 나오죠. 얘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축에서 돌아버리죠. 나는 이제 쉽게 말하면 CAD에서 어레이 기능처럼 얘를 중심 축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럴 때는 여기 보이시는 회전 도구라고 있죠 여러분. 회전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우선은 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신 다음에 회전 도구를 누르고, 만약에 제가 이게 점을 찍어버렸죠. 근데 점을 찍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아이고. 누르고, 자, 뜨죠? 어떻게 하시냐면, 선택하시고, 이 누른 다음에, 이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Alt를 누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 점을 찍죠? 그럼 이 점을 중심으로 돌아요. 미리 보기 해보시고, 만약에 45도 했죠? 그냥 확인해버리시면, 이제 얘가, 그냥 이동이 되고 복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해서 복사가 되는 거죠? 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만약에 얘도 보세요 여러분. 누른 다음에 Alt를 누르고 갖다 대면 스냅이 걸려요. 가운데라고 스냅이 자동으로 걸리죠. 일러스트가 가운데를 꼭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얘를 어떻게 복사 그 다음에 돌려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 디디디디디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복사돼. 얘는 이제 일러스트는 이런 식으로 어레이 기능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DDDDD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햇빛 표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예쁘게 하는 김에 반사도구도 해볼까요? 반사도구는 미러예요 여러분. 미러라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건 삼각형을 제가 해볼게요. 삼각형을 얘는 이렇게 면이 보이게 뒤집을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미러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면 꼭 누르신 다음에 반사도구 바꾸시고 단축키도 있긴 했는데 저는 그냥 눌렀어요. 여기서 이제 Alt를 누른 다음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만약에 이쯤에 찍죠. 그러면 얘 아까 이 찍은 이 축을 기준으로 미러가 돼요. 얘는 가로, 얘는 세로, 얘는 각도. 각도까지 정할 수 있죠. 각도만 45도. 이렇게 미리 가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죠. 90도로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복사 누르시면 복사가 되는 거겠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Alt 누르고 딱 맞게, 만약에 딱 맞게 여기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 누른 다음에 찍으셔야 돼요. 딱 맞게 여기를 딱 찍으면 얘는 만약에 가로 복사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미러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네요. 자, 여러분, 요 툴 마저 알아볼게요. 누른 다음에 둥근 사각형은 뭐냐면, 이게 필렛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꾸어보면 이제 필렛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필렛 값을 꽂힐 수가 있어요. 이거 바꿀게요, 여러분. 어떻게 꽂히냐면, 선택해 보시면, 여기서 변형 눌러보시면, 요 보이시죠? 요 이 필렛 값이에요.
얘네들 다 링크가 걸려있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100이라 치고요, 여러분. 100이라 치고. 자, 요 값을 제가 만약에 20, 오! 이런 식으로 필렛 값이 바뀔 수가 있죠. 만약에 위에 동그랗게 만들고 싶다 하면 요걸만 잘 사용해서 패스파인더는 그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얘를 클릭을 풀고요. 풀면 이제 풀렸죠. 그럼 이걸 만약에 50을 했어요. 그럼 이쪽이 50이 들어가죠. 그럼 이쪽을 50을 했어요. 그럼 이쪽이 50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모양도 여러분들이 예,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툴만 잘 사용하시면 그 웬만한 아이콘들은 다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웬만한 아이콘들은 뭐 맥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모델링 하거나 뭘 모델링 할 때 맨 처음 제일 많이 쓰는 게 박스거든요. 박스. 박스로 이제 보통 다 모델링을 하죠. 그건 사각형을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각형 도구도 많이 쓰겠죠. 다각형 도구도 이렇게 우선은 뭐 직교를 누르시면 딱 직각이 걸려요. 이렇게 직각. 직각 걸리죠. 여기서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각형 속성. 여기 보시면 얘네들을 다각형을 여러 개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11각형. 이렇게 하면 삼각형. 최소 삼각형이겠죠. 얘는 회전. 괜찮을 수도 있고, 크기는 여기 조절할 수도 있고, 크기 조절 솔직히 그냥 이거 이제 무브스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 보시면 드래그가 나오죠. 이거 땡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땡기시면 이제 이미지처럼 수정이 되죠. 포토샵에서. 근데 비율을 유지하시려면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러분. Shift 누르면 이렇게 비율을 유지하고 Shift 누르면 Alt를 누르시면 똑같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지죠. 그래서 보통 크기는 이런 식으로 조절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할까 뭐 이거 누른 다음에 10버튼 누르고 이렇게 돌려대고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알아봤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분 도구는 그냥 선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선을 그리는 거고 얘 눌러보시면 요 안에 뭐 들어가 있죠. 호 이렇게 호 호가 그려지는 거고요. 아크 나선형 도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일은 여기서 정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확인 눌러보면 모기향처럼 나선형 도구로 그려지죠. 사각형 극점, 사각형 극점 도구. 뭐 정도 마시면 될 것 같네요. 크기 조절 도구는 했고, 망 도구까지 해볼까요, 오늘은? 패스파인더는 다음 시간에 하겠네.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 20분이 넘어갔네요. 한 번에 넘어가서 패스파인더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패스파인더도 좀 강의가 길거든요. 망 도구는 뭐냐면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개 쉽게 말하면 세그먼트들이 생겨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여기 점이 생기죠, 여러분. 점을 찍은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요 점을 찍은 다음에 점이 찍혔죠. 색깔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죠.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점을 찍었죠, 여러분. 이 점을 찍고 맨날 다른 색을 넣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이 들어가죠. 뭐 흰 색깔 넣으면 흰 색깔이 들어가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얘를 진짜 3D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흰 색깔을 넣어가지고 뭐 빛이 반사되는 뭐 그런 이제 모양들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이동이 되고요. 만약에 얘랑 얘랑 두 개 선택을 한 다음에 넣으면 이 두 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만약에 선택을 추가할 때는, Shift였던가? Shift네요, 여러분. 추가할 때 Shift를 누르시면 돼요. Shift를 누르고 또 이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시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점에 대해서. 추가는 누른 다음에 Shift를 누르시면 돼요.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뺄 때는, 뺄 때도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빼질 겁니다. 이렇게. 빼지죠? Shift. 추가도 Shift, 빼는 것도 Shift.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툴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헷갈려요, 여러분. 잡는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저도 한 여섯 개, 일곱 개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툴을 하면 좀 힘들죠. 헷갈리니까. 이런 건 보통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 보면 이럴 때 썼죠. 여기 보시면 얘는 이렇게 썼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망도로 나눠가지고, 망도로 나눠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흰 색깔을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도 얘가 맨 처음에 그릴 때 그냥 뒤에 사진을 무조건 사진을 대놓고 그려야 돼요. 우리가 뭐 디자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똑같이 그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창의적으로 그냥 뭐 어디가서 뭐 어디 사진이랑 퍼가지고 그 사진을 그냥 그대로 뭐 이렇게 펜툴을 이용한 거죠, 여러분. 펜툴이랑 이용해가지고 딴 다음에 여기서 아까처럼 망동을 해서 그라데이션 넣고 그라데이션 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거는 솔직히 이제 CAD로 하면 다 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선이기 때문에 이제 앞뒤 이제 쉽게 말하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앞뒤 이제 순서만 바꿔준 거죠. 뭐 맥스에서 CAD에서 말하면 솔직히 우리 드로우도 있죠. 그런 걸로 순서만 바꾸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얘는 만약에 정돈 한 다음에 맨 뒤로 보내면 여기 맨 뒤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맨 앞으로 나와야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는 거겠죠. 이것도 CAD 파일에서 열려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러스트에서 선으로 작업한 거는 CAD로 이제 얘네들이 파일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확장자가 DWG가 있어요. 내보내기 형식 보시면 여기서 확장자가 DWG도 있고 DW, DXF도 있죠. JPG도 있고 PNG도 있고 확장자가 다 있기 때문에 내보내서 CAD에서 여러분 CAD에서는 근데 이 색깔은 안 나오고 선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폰을 그렸으면 폰 그린 것도 당연히 CAD로 불러올 수가 있겠죠. 만약 다른 반대로 생각하면 CAD에서 우리가 선으로 이제 그린 뭐 쉽게 말하면 뭐 2D 작업한 것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좀 입체감을 이제 입히고 싶잖아요. 근데 CAD에서도 색깔로서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있지만 일러스트보다는 한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AD에서 그린 거를 또 일러스트로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건 보통 건축에서 보시면 건축 입면도 좌측면도 그럴 때 색깔 넣을 때 CAD에서 안 넣고 일러스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건축에서 뭐 입면도 좌측면도 그런 거 이제 조금 더 이제 색깔을 입혀서 이제 뭐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하기 때문에 일러스트 어느 정도 이 정도 기본 정도는 배우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패스파인더를 해봅시다. 원래 패스파인더를 이번 시간에 하려 했는데 강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